고전문법을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고전문법 어렵지 않고 지금처럼 이렇게 조건이 주어지면 조건에 대한 독해력이 필요하고, 이 독해력을 바탕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현대어가 주어지기 때문에 고전과 현대어를 비교하고 현대어를 통해서 의미를 해석하고 현대어를 통해서 아, 이 고전의 단어가 이런 품사를 갖고 있구나라고 캐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전문법을 따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어려워하는 것이라도 쉽다. 고전문법은 지금처럼 조건이 주어지면 조건에 따라 움직여라. 이 고어랑 현대어를 비교해서 현대어를 통해서 이 고어의 의미랑 품사를 파악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어진 조건의 문법 따라 움직이거나 이 조건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현대어 해석을 통해서 현대어의 품사를 그대로 현대어의 문법을 그대로 고어에 적용만 하면 되는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그걸 살짝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정답률 5위 많이 틀려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역시 읽을 때도 어떻게 읽는지를 한번 잘 보시고 우리가 접근하면 될것 같아요. 중세 국어에서도 현대 국어에서처럼 관형절을 관계 관형절과 동격 관형절로 구분한다. 그러면 이제 요즘 추세가 제가 앞부분 빼버렸어요. 현대국어 설명하고 거기서 중세국어와 같고 또는 현대국어의 내용과 중세국어가 어떻게 다른지 범위는 같지만 요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중세국어에서 관형절은 크게 두 가지. 관계 관형절하고 동격 관형절 두 개를 설명합니다. 그럼 우리 무조건 이건 비문학 독해라고 생각하시고 고전문법 나온다고 문법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큰 틀에서 아, 이 둘의 차이가 뭐지? 라는 걸 이해하는 게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하나하나의 사례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럼 이제 얘부터 설명하겠죠? 관계 관행절. 대표적인 관형사형 어미 요 니은과 요 리을로 각각 과거 시제와 미래 시제를 나타낸다. 그러면 각각이라고 말했으니까 일단은 요거를 설명하기 이전에 시제를 먼저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관형사형 관계절 관형사형 어미는 다시 두 종류가 있는데 니은으로 과거 시제를 나타내고 리을로 미래 시제를 각각이니까 나타낸다. 자, 또한 관형절에서 현재 시제는 동사의 경우 니은 앞에 선어말 어미 나를 붙여 나타낸다. 그러면 과거 나오고 미래 나왔는데 현재가 없었는데 현재는 니은 앞에 나 그리고 니은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 니은으로 나타낸다. 예컨대 보여준단 말이에요. 예컨대는 사실 이거기 때문에 사실 안 보고 빨리 지나가도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시간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팔체녀가 현대어 보라는 거지. 길은 찬물이 모자람으로 라고 돼 있어. 에서 설명하지. 자, 팔체녀가 기로는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는 시제가 나타나는 관계 관형절이고, 그러면 다시 관계 관형절을 이제 설명하네. 관계 관형절을 설명하는데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선다는 말은 과거를 말하는 거거든. 요걸 살짝 단어를 바꿔놓은 거지. 이렇게. 그리고 관계관형절이고 죽을 사람이어니 죽을 사람이에서는 죽을은 발화시가 사건시보다 앞선다. 이거는 뭐다? 미래를 말하는 거지. 그럼 미래를 나타내는 관계관형절이다. 관계관형절에서 과거와 이 사례는 기론이라고 하면서 기론 여기에 니은을 보면 되는 거고 여기에서는 봤더니 죽을 니을을 보면 되고 그러면 니은과 리을 요 관형절을 가지고 이제 관계 관형절을 설명하는데 사례로 과거와 미래를 그대로 설명한 거죠. 그럼 끝나는 건 니은으로 여기는 리을로 끝난 걸 설명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리고 요런 거 요로이다에 있습니다에서는 본래 하나는 발화시와 사건시가 일치 요거 일치하는 걸 현재라 가고 이거를 동격 관형절이라고 한다. 하 봤더니 뭐라고 하면 나 니은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나 니은으로 한안 그래서 여기에는 현재를 우리는 글을 여기서 잘 쓰지 못했지만
이 동격 관형절은 현재. 현재를 나, 니은 이렇게 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럼 여기에서 살짝 용어를 바꿨다는 거, 과거, 미래, 현재로 바꿨다라는 걸 이해했어야 되는 거고, 한편 중세국어에서는 현대국어와 달리 니은이 명사절을 이끄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니까 니은이 명사절을 이끈다. 지금은 계속 관형절 얘기를 하는데 이제 명사절로 다시 왔는데 이 명사절, 이 중에서 헷갈릴 수 있는 니은, 이 니은이 분명히 관형, 관계절이었는데 과거를 나타내는, 이제 그 니은이 뭐로도 간다, 명사절로도 간다. 그럼 둘을 구분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때 곧 니은이 붙은 절 뒤에 절의 수식을 받는 체언이 없는 상태로, 그러면 이제 명사절 니은이 되는 경우를 설명하는 거지. 이 말은 관형 관계절, 관계절은 뒤에 이렇게 오면 뒤에 뭐가 오는데, 체언이 오는데 이런 얘기지. 그래서 체언을 꾸며주는데, 이제 만약에 니은으로 어미가 왔을 때 얘가 명사절을 나타낸다면 뒤에는 체언이 오지 않는다. 체언을 꾸며주지 않으니까 당연히 명사절이, 아, 저 뭐야, 관형절이 아니겠지. 근데 니은으로 끝났지만 체언이 없을 때는 우리는 명사절이라 하자, 이런 얘기지. 그러면서 이제 그 사례로 그딧 혼 조처에서, 그딧 혼을 예로 들 수 있다. 혼의 요 니은을 얘기하는 거겠지. 근데 혼 뒤에 조처를 봤더니 쫓아란 말이, 쫓다라는 건 동사란 말이야. 그러면 혼 뒤에 요 니은 뒤에 쫓다라고 하는, 현대로 보란 말이야, 줬다라고 하는 오히려 동사가 나오는 바람에 명사가 없으니까 이때는 여기를 뭐라고 하자? 명사절이라고 하자, 이런 얘기지. 어렵지 않지. 자, 예로 들 수 있다. 또 혼은 하오 플러스 니은에서 선말 어미 뒤에 쓰인, 그럼 얘가 선말 어미인가만 몰라도 돼. 앞에니까, 얘가 뒤니까. 뒤에 쓰인 니은은 뭐뭐 니은 것, 이 정도로 현대에서는 해석을 한다는 거지. 그럼 뭐뭐 것이라고 해석된 거지. 더불어 이런 유아도에서 군대를 돌이키신 것으로 애처럼 명사를 이끄는 니은 뒤에 조사가 붙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면 봤더니 조사가 붙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례로 분석으로 하시나 니은, 니은이라는 여기 뒤에 아로라고 하는 부사격 조사가 붙기도 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니은 뒤에 붙는 게 뭐였냐면 부사격 조사가 붙기도 했다라는 거지. 명사절을 이끄는 니은 뒤에,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쨌든 명사절을 이끄는 뒤에 니은에, 니은 뒤에 조사가 붙는 경우가 있다. 어쨌든 명사절인데, 니은으로 끝난 명사절인데 뒤에 부사격 조사가 붙었다. 어쨌든 부사격 조사가 붙는다는 건 뒤에 뭐가 오지 않는다? 체언이 오지 않는다는 건 똑같아야 돼. 명사절이 되려면 결국 뭘? 지금처럼 부사격 조사가 온다는 건 부사, 동사나 형용사를 역시 뒤에 꾸미고 있다라는 거지. 동사나 형용사를. 어렵지 않지? 결국 고전 문법 말하는 것 같지만 현대 오고 글만 잘 읽으면 되거든. 자, 그럼 됐네? 그러면 요걸 토대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보자는 거지. 천천히 이제 대응시키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아. 글을 읽을 때는 무조건 문법 지문이 나면 어려워하지 말고 지금처럼 분석을 하고 정리를 하면 되는 거지. 내가 모르는 문법 용어가 나왔네, 이런 거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것만 딱 적용해서 그대로 가면 되기 때문에. 자, 1번 보면 호 날에서 조사 어미 니은 바로 뒤에 붙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의 한올에서 조사가 어미 뒤에 바로 붙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조사가 어미 뒤에, 여기 A에서 그대로 이제 해보는 거지. 호 날 하오 니은 알이야. 그러면 우리가 니은이라는 게 아까 봤더니 관용상 전성 어 미라고 했고, 그러면 알이라는 것은 여기 봤더니 나자라라고 했어. 그러면 나자라는 그대로 바칠원에, 그러면 아까 니은이 해석할 때 니은 거까지 해석한다고 돼 있어. 그러면 알이라는 게 해당되는 게 을에 속하는 거야. 그러면 의존명사 뒤에 붙은
목적격 조사거든. 이렇게 현대어로 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니은이라는 관형사형 어미 뒤에 뭐가 왔다? 아, 이건 관형사형 어미라기보다 그게 아니고 뭐지? 명사성 전 뭐지? 명사절을 나타내는 어미지. 왜? 뒤에 받치러라고 하는 뭐가 왔기 때문에. 바로 동사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오라는 어미, 아니, 여기 니은이라는 어미 뒤에 알이라고 하는 목적격 조사가 왔다는 걸 우리는 여기를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지. 현대어를 통, 현대어의 문법 개념을 통해, 문법 용어를 통해 이렇게 가라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A의 한 올에서 니은은 니은 것으로 해석되며 명사절을 이끄는 기능을 하고 있다. 그렇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명사절인 이유는 뒤에 체온이 오지 않았고 바로 용언이 왔다는 것이고, 여기에 니은, 그러면 니은 것까지로 해석이 된다고 지문에서 말했고, 그렇게 되려면 알, 니을 똑같이 되는 거잖아. 현대어랑 고전을 비교하란 말이야. 그러면 니은은 니은 것까지 포함하네 라고 해야 되는 것이고, 체온이 안 오니까 명사절을 끈다. 됐지. 어렵지 않지? B의 B7에서 니을을 통해 바라시가 사건 시보다 앞서는 시가 나타나 있다는 거. 여기에 B7의 B7다의 리을은 아까 미래 시제였단 말이야. 미래라는 건 바라가 사건보다 앞선다라는 거. 됐지. 그럼 안 가봐도 되는 거지. 이거는 B와 C에서 관형절의 수식을 받는 체언이 절 뒤에 드러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 B와 C는 관형절이 돼야 되고 뒤에 체언이 있느냐? 그러면 현대어로 보란 말이지. 그러면 B와 C를 보면 B에서 빛을 조짐이라고 보이네. 그러면 조짐이요, 늦이요라고 돼 있는데 리을, 리을까지 했으면 남아있는 건 지오, 지오라고 돼 있으면 이거는 조짐이라는 체언이 왔네. 명사. 또 즐기난 마삼이 있던데, 그러면 즐기는이 똑같이 있는데 니은 뒤에 마음이라는 명사가 왔네. 그러면 둘 다 얘네들은 관형절 되는 거지. 이렇게 현대어를 통해 해석을 통해 고랑 비교해서 그 자리에 해당하는 단어의 품사를 현대어로 찾아내라 이렇게 하는 거지. 자, 이제 5번을 보면 B와 C에 있는 관형절은 수식을 받는 체언이, 그 이제 관형절이기 때문에 수식을 받는 체언이 있겠지. 그 체언이 관형절 속에서 어떤 특정한 성분으로 쓰일 수 있는 특징이 있다. 그럼 여기는 없다가 답이겠지. 그래서 다시 앞으로 가보면 여기 봤을 때 너 빛을 해서 여기에 꾸밈을 받는 게 늦, 이게 늦이겠지. 그럼 이게 조짐이겠지. 그러면 조짐이라는 단어가 요게 관형절이란 말이야. 그럼 뭘 집어넣을 건가? 주어가 있네. 지혜. 지혜가 조짐을 널리 비출. 지혜가 널리 조짐을 비출. 그러면 조짐을 비출 수는 없단 말이지. 지혜가. 그러면 지혜가 널리 비출 조짐이요라고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 안에 들어갈 문장 성분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거지. 여기도 봤더니 법을 즐기는 마음이 있더라면, 그럼 여기에 법을 즐기다 마음이 라고 돼 있단 말이지. 그러면 이 명사라는 게 과연 이 속에 들어가서 뭔가 마음을, 근데 버블이 목적이 있고 즐기는 이라는 동사가 돼 있단 말이지. 너가 버블 즐기는 마음이 있더라면, 너가 버블 즐기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 들어갈 자리가 없다라고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 정답은 5번이 됐습니다.